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우문정리 판변TV의 박판급 변호사입니다. 2022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주식 매수 청구권과 제척기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7월 14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716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계약인수인이고 피고는 DC홀딩스 그리고 연대보증회사 두 명이 피고가 됐습니다. 계약인수인이 상고 기각됐었죠. 내용이 이렇습니다. 투자조합이 2003년 9월, 그다음 2006년 9월에 그 피고 DC홀딩스와 연대보증금과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서 전환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죠. 그리고 나서 2007년에 12월에 전환권 행사를 해서 DC홀딩스의 주식을 보유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이 계약상에 보면 그 중요 자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그 투자조합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DC홀딩스가 2011년 2월 24일 날이 투자조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중요 자산을 피고 DC 인사이드에게 양도해서 인수계약을 위반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상에 보면 인수계약 위반 시 주식에 대해서 DC홀딩스가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청구하면 청구할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지연 시연 복리 9% 이자를 가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제 그 상태에서 투자조합으로부터 인수 계약상의 권리를 모두 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가 소송 중간에 2019년 10월 19일 날 소송 중간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연대보증인에게 행사를 한 거죠. 행사를 해서 이제 그 매매 계약에서 뭐 주식 가져간 것과 동시에 매매대금 얼마, 그다음에 지연에 따른 복리 얼마 이걸 내놔라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겠죠. 이제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행사 기간이 과연 몇 년이냐? 원심은 이제 5년이라고 봤죠. 5년.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주식 매수 청구권. 그러니까 어떤 계약상의 약정에 의해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만드는 이러한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인데 형성권은 제척 기간이라는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을 하면 그거는 5년의 소멸시효가 되는데 형성권은 권리 발생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제척 기간이라고 해서 소로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기간이 제척 기간인데 이거는 이제 단축이 없어요. 그냥 그대로 바로 진행이 돼요. 소멸시효는 다르죠. 근데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이 제척 기간은 언제까지냐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결국 대법원은 상사 소멸시효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주식 매수 청구권의 제척 기간은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5년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위반 행위가 있었던 2011년 12월 24일. 그때부터 그 제척 기간 출발하기 때문에 2016년 2월에 제척 기간이 끝났다. 그런데 너 2019년에 행사했으니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 판단인 거죠. 이 사건은 이제 이런 계약이 자주 있죠. 그뭐 기업 간 계약이나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때 환매하면서 환매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을 형성하는 이런 경우를 다 형성권입니다. 이럴 때 상인에 관한 상행위로 인한 이런 형성권은 제척기간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매수 청구권 같은 계약은 일방적으로 성립시키는 이런 계약의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제척기간에 적용되고 보통은 상행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형성권은 5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간단, 간명하죠. 그리고 이제 오히려 5년이 넘은 경우가 뭐인지를 기억하는 게더 간단합니다. 대개는 형성, 상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척기간의 행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반드시 상대, 그러니까 소송을 당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상대방이 될 경우에는 이런 제척기간 잘 따져보면 크게 이제 유리하게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척기간은 의외로 잘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